선생님 부정치고 축원을 먼저 할 거야. 오늘날에 들어서요, 어려생에 나는 김씨 제자, 이 제자야 오늘날에 이 용궁 천왕의 길문 열고 해서 천왕의 길문 열어 이럴 용궁 천왕 문을 열어 산지하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하 조정 황하수라 팔도명 선전기 받아 사회수부 용궁의 길문 열어 사천왕의 길문 열어 너를 쳐다보니 신명에서 그러신다. 일배는 불쌍하고 일배는 가엾고 일배는 어리석다. 너희 모친열에 죽여볼까 살려볼까. 오늘날에 이 용궁의 할머니 윤씨제자 모시던 열두신령님 손길 잡아 잠시 잠깐 기도정성 너희들이 바친다 하니 길문 열어주자 들었었다. 오늘날에 김씨가정 이시명당 너를 죽여볼까. 네 이놈 돈에 포부지고 인간에 포부지고 맞으면 대답을 하이소. 인간의 포부지고 돈의 포부진 거 한번 풀어보자고. 너 태어나고 이시 집에 먹을록 안 준 거 아니고 입을록 안 준 거 아니다. 근데 이시 가정 그래 명의 없으니 명의 어보자 했더니 전부 다 고집행이만 세가지고 다 잘랐다. 이시 집은 모이면 융통성이 없다. 서로가 융기가 없다. 모이면 서로 잘났다 싸우기 바쁘고 첫째는 이시 가정에 그런 사은 신의 바람이고 아버지만 모신 게 아니고 이때 할머니도 신을 모셨는 게 보인다. 이시 집 신도 이제는 화가 나서 눈 감은 지 오래됐다. 이시 집 신을 다 말리고 일배는 불쌍하고 일배는 괘씸하다. 어떤 말은 신명인데 다 덮어놓고 눕혀놓고 이제 와서 날 부르고 날 청하고 이 딸에게 살려보자고 이제 왔느냐. 내가 이를 영궁천왕 길문 열어 일곱 지성님 내 손길 잡고 재성님 내 손길 잡아 이시가정 몽주 대신 눈물 짓고 들었으고 김씨 제자 김씨가정에 그래 재석불사되고 용궁불사되고 칠성불사되어 명이어 주자고. 이시 집도 남자들의 명이 없지만 김씨 집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 잠깐 길문 열어 오냐. 네가 모셨던 건 잘못된 거는 다 닦아줄 것이고 어차피 인간 중생 만인간에 보시하고 살아라. 보시하고 살고 우리 제자 김씨 제자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이 꼴 저 꼴 다 보고 여기까지 왔다. 세상이 험한 줄도 알고 나쁜 줄도 알지만 너를 살려놨을 때는 이유 없이 살렸겠냐. 죽는다고 다 그래도 살려놨을 때는 네가 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너도 이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고 좋은 부모 밑에 살고 싶지만 너의 사주팔자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이고 신이 없으니 살 수가 없고 네 명이 없으니 아버지가 네 씨 뿌리고 신의 씨만 뿌려놓고 가버린 셈이다. 그거 알으라고. 그러니 원망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홀로 쓰기. 너한테 전기 주고 일신의 첫째는 할머니 그러신다 성불 주고 지금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여기 와서 많이 울고 갔어? 대승 통곡하고 내 팔자야 어떻게 할까? 살려달라고 울어도 보고 제자 길 아니면 그냥 물려도 달라고 많이 울었던 거 애기시들이 다 봤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인연 지어서 이 용신에서 인연을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봐라 용궁 할머니 용궁에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너 선생님하고 만나게 했고 이렇게 촬영팀이랑 인연을 짓게 했으니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 네. 하시니까 네 몸주로 오늘 동자 찾아보고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풀어보자.
누구지? 아, 어떤 동자지? 영금동자. 영금동자야? 네. 어, 여기도 한번 놀아봐. 영금동자 몇 살이야? 3살이에요. 어. 아유, 언제부터 와 있었지?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동자가 엄마 이때까지 지켜줬어? 엄마 불쌍해서. 어. 맞다, 엄마 불쌍해서. 엄마가 온이 온 줄 알겠어. 간이 간 줄 알겠어. 엄마 살려보자고. 얼마나 네가 따라다녔니. 엄마가 신을 받든 안 받든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많이 지켜줬는데 어, 엄마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미워 죽겠어. 그지? 얼마나 엄마 데리고 여기까지 온다고 했었는지 몰라. 그럼 동자를 할머니 어떤 할머니 모시고 왔는데? 영군부사 할머니랑 어, 같이 왔어요. 영군부사 할머니? 어느 주적으로? 외가부리. 외가부리? 어. 외가부리 할머니 그럼 한번 모시고 와볼래? 그럼 너희도 외가부리에서 왔네? 네. 어? 그럼 한번 할머니 모시고 와볼래? 알았어. 예. 예, 말씀을 하세요. 응, 답답하고. 화도 나고. 예. 할머니 제자 저 있네요. 뭐가 그리 잘나서. 맞습니다. 다 고집세고. 어, 맞습니다. 어. 죽을 때 되고 힘드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지살만 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인간 중생이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손이고 혈손이 찾아오고 할머니가 그래도 또 이쁘다고 안아들고 근데 이제는 제대로 불릴도스는 우리 김씨 제자한테 주시고 어, 명으로 우리 이씨 제자 주세요. 할머니 제자하고 불리러 갈 겁니까? 네. 어? 불리러 가자고 오셨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또 와 계셨죠? 네. 어, 할머니 제일 먼저 오셨지. 네. 어, 오시기는 영웅동자하고 할머니가 우리 제자들 살리려고 제일 먼저 오셨다. 네. 당대까지 그런 주매기가 있다 보니 그래서 김씨지 후자에 합수를 한 거지. 어. 근데 원줄이 김씨인데 할머니가 자꾸 아플수면 됩니까? 어? 김씨하고 이씨하고 자꾸 다투면 되겠습니까? 할머니 솔직히 많이 다투지요. 그래 신명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어? 엄마도 해라 니도 해라.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뭐 중심이 있어야지 할머니도. 할머니가 저제를 선택하면 죽어도 저렇게 가셔야지. 할머니 무슨 도술로 도와주실 건데요? 명 주고. 어. 사람들 명이어 주고. 그렇지요. 할머니 진짜 잘못했대. 진짜 몰랐대요. 응? 그럼 이제부터 가리 잡아주고 어, 제자 닦아주고 나면 이씨 제자 닦아주고 나면 우리 제자 안 아프게 해줄 겁니까? 그래. 응. 오방이 한번 뽑아볼까? 응. 돌렸어. 잘하겠다 해 마음속으로. 하나만 뽑아요? 두 개 한 개 더 뽑아. 어. 뭔데? 얘기해 줘야지 이제. 1에서 명도인데 안 나와요. 그치. 할머니 이거는 우리 조상이 네. 어? 청춘에 갔던 조상들이 자꾸 앞을 막으니까 이걸 네. 닦아야 엄마가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와서 지키고는 있어도 순간순간 진짜 필요할 땐 내가 다 해줬지만 해주기가 힘들었다. 네. 그래서 조상 가리가 필요하다. 어, 한 개 더. 그래서 이거는 신이지 신과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돼 있으니 자꾸 네. 엇갈린다. 이것만 잘 풀고 나면 할머니 내가 잘 할게요. 너 동작 이렇게 말을 해. 자, 다시 두 개 뽑아봐. 알았지? 네. 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게. 할머니하고 네. 인연을 지어서 네. 저 이렇게 잘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동자는 절하고 있는데 님 서서 있나? 어. 누구한테 절하노?
빨리 해라, 동자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라,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 중간이다. 그 여기 형님아들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부탁해요, 이렇게. 나쁜데.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얘기해.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소가지가 좀 더러워서 그래.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받아서.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성질이 소가지가 더러워서 그렇지. 여기 형님 아들 우리 엄마 예쁘게 봐주세요. 이때까지 다니면서 맨날 왕따 당하고 잘하고도 욕먹고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넓은 수가 없어. 이렇게 친근하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마음 못 붙이고 혼자 맨날 하는데 잘 부탁해요. 그지 동자 그러지? 얼굴 좀 그럼 부부 얘기. 그럼 안아줘 빨리 와서 잘 같이 해보자고. 그래도 신밥은 너희보다 많이 먹었다. 아 부끄럽다. 그 말하는데도 너무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알았다. 할머니한테도 얘기해 잘하겠다고. 미호나 고호나. 니도 속은 그게 아니잖아. 할머니 불쌍하잖아. 알잖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바로 세워놓고 그때 할머니 필요한 거 해줄게. 동자 그러려고 왔어. 좀만 기다려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알았지? 동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엄마가 철이 없다 하지. 아, 내일 구슬 앞두고 이제 엄마나 이제 사례자의 모든 기운을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었고 어떻게 이때까지 해왔는지를 조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신명이랑 내가 모셔줘야 될 신이 어느 정도 합수가 돼서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봤듯이 외줄에서 조금 많이 오고 이제 아기들이 왔지만 본주를 몸주신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좀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동자라도 잠시 와서 있다는 거 표적 주고 알게끔 해주다 보니까 내일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사례자도 아 이때까지 퍼즐이 이제 조금 맞춰지는 기분이다 하니까 자기도 조금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